거실 사이즈가 7m 30, 4m 30. 얼마나 크면 실링 팬하고 에어컨이 옵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깥에 뷰는 덤이고요. 우리 집 안방 사이즈는 3m 40에 4m 50 크기고요. 양창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부족한 수납 공간, 우리 집은 이렇게 3연동 중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드레스룸이 있고요. 드레스룸 사이즈는 3m 50입니다. 우리 집 3번 방은 2m 80 크기고요. 어린 자녀가 쓰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데, 어린 자녀 쓰는데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은 이렇게 주방 쪽에 가도 이어지는 동서로 나와 있고요. 기역자 스타일의 아일랜드 식탁, 보조 쿡탑 있고요. 냉장고 두 개 옵션입니다. 오늘 우리 집 얼마나 크냐면요, 이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m 30에 7m 30.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 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 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저 앞쪽에는 수변공원이 형성됩니다. 우리 집은 공원 뷰가 되겠죠? 자, 우리 집은 바로 이쪽 편에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3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총 28세대의 단지형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가깝게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100% 마련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인천 서구에서 가장 큰 현장이라는 거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은 인천 서구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현장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네. 여기 같은 거 담보대출도 또 잘 나오는 현장입니다. 자, 바닥 보시면요, 바닥에는 지금 60자 타일이 3칸 들어갔습니다. 3칸이 들어갔고요. 성인분들 한 3분 정도는 넉넉히 동시에 신으셔도 문제없는 공간 나오고요. 네. 벽면 쪽이 벽지가 아니라 타일 마감. 타일 마감이고요.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신발장 총 3칸, 그리고 아래 띄움 시공 들어갔고요. 네. 이 집은 다른 집하고 좀 다르게 이쪽 문도 열려요. 네, 이쪽 문도 열려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대형 가정 같은 거 있잖아요. 냉장고. 네. 냉장고 들어오실 때 분리하고 들어오는 경우 많거든요. 네. 이거 열면 그냥 통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통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또 이 중문도 사이즈가 크게 열립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열려서 개방감 상당히 좋고요. 네. 바로 거실이 펼쳐지는데, 네, 이 옆에 보시면은 뭐예요? 선반이 있어요. 여기 선반이 있어갖고 여기다 간단한 것들, 뭐 갖고 나가시기 편한 것들 이렇게 그쵸? 놔주시면 되고, 이런 리모컨들 잊어먹기 편하잖아. 아, 그렇죠. 여기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 안쪽 들으면 여기가 거실. 와,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엄청 넓은데요. 여기 멀티 사이즈까지 하면, 이야. 우선은 지금 저희 팀장님이 서 있는 거기부터 여기까지가 7m 30. 7m 30이요? 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m 30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 30. 와.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우와, 천장이 너무 이쁜데요? 천장이 지금 보시면 우물형으로 라운드 형태로 해서 크게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크게 파여 있고, 가운데 실링팬 들어갔고요. 네. 이 안쪽에 에어컨, LG 걸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옆으로 해갖고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기순환 괜찮게 잘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 집 바깥에 보시는 이쪽이 지금 뷰가 산이에요. 남들이 어디 다니질 않으니까는 더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고, 우리 집에서만큼은 빤스 바람에 좀 편하게 좀 다녀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사이즈 자체 거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대형 TV라든지 6인용 뭐 카우치 소파 이런 거 다 두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우리 집 바닥은 전부 다 강마루로 시공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아트홀 쪽에는 지금 이게 1200자 타일이거든요. 네. 타일로 해갖고 지금 몇 개 박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 박았네요. 아, 상당히 좋은 사이즈의 타일로 크게 박아놨고요. 네. 자, 지금 팀장님 있는 뒤쪽이 안방. 네. 그리고 이쪽이 주방이고요. 여기가 2번, 3번 욕실인데, 네,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욕실부터 한번 볼게요. 욕실, 고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면이나 바닥이, 네, 동일한 소재로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쪽에 거울 쪽에 있는 데 보시면은 원목 느낌 나는 타일로 마감 들어가 있고요. 터치시계 거울 들어있습니다. 젠 스타일의 선반하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여기 수납장 있고요. 네. 이 맞은편 뒤돌아서 이쪽에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이쪽에다 비치해놨어요. 일반적으로 나란히 비치하는데 그쵸? 이번에는 이쪽에다 비치를 해놨고요. 네. 해바라기랑 여기 샤워기랑 이런 거 다 있어요. 네.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단점을 꼽자면은 네. 이 욕실이 좀 단점이에요. 어. 나머지 공간에 비해서 욕실이 좀 작은 거? 그거 하나가 좀 단점이긴 한데 다른데 일반적인 3룸에 있는 사이즈만 해요. 여기 그러니까요. 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집 사이즈 대비해서 좀 작다는 거지 네. 일반 사이즈의 3룸하고 거의 동일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가 우리 집의 제일 작은 방이고요. 네. 사이즈를 제가 한번 좀 재볼게요. 아, 사이즈를 지금 쟀는데 2m 40, 2m 80이에요. 괜찮은데요? 제일 작은 방인데. 괜찮은데요? 사이즈는 어린 자녀 쓰기에는 좋아요. 네. 책상 두시고 뭐 침대 그리고 나서 옷장, 간단한 옷장 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 이쪽에다가 이제 세탁기나 이런 거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왔다 갔다 거리실 필요 없는 게 이게 주방 동선하고 이어져요. 아, 이게 네. 뭐야? 주방 동선하고 이어져서 따로 3번만 따로 쓸 수 있다는 장점 갖고 있고요. 아, 그리고 딱 나오시면요,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네. 주방 사이즈가 기역자 스타일에다가 여기 아일랜드 형태로 있는 이 두 개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가스 쿡탑이에요. 상부 네. 쿡탑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환기창. 이 주방에는 환기창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환기창이 뚫려 있고요. 네. 이 싱크볼 또한 상당히 크게 잘 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화이트고요. 아래는 원목 스타일의 느낌으로 마감을 해놨고요. 네. 이 라인 조명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쫙 이어져 있어요. 멋스럽게. 와. 길게 멋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야, 안방으로 네. 가는 길을 다 표시해놨네요. 그렇죠. 밤에도 다 끄고 이것만 켜놓으면 되는 거야. 와, 좋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식탁에는 이 가운데 보조 쿡탑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국물이나 이런 거 끓이실 때 상당히 편하고요. 네. 이 아래쪽으로는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가 지금 있죠? 네. 이 상태로 드릴 거고요. 네. 이건 옵션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2번 방입니다. 2번 방. 2번 방 사이즈 상당히 좋거든요. 오, 좋은데요? 네, 사이즈가 진짜 커요. 이거 웬만한 거의 안방 사이즈 정도 될 거예요. 3m 40에 3m 40. 서울의 안방보단 클 것 같은데. 아, 서울 안방보다는 조금 크죠. 네. 3m 40 사이즈 나오니까 상당히 공간 활용하기 좋고요. 양창 구조고요. 양창. 또 다른 게 풀창이에요. 이제 2번 방까지 맞고 거실을 지나서 마지막 남은 안방인데 안방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안방. 여기가 안방이에요. 와. 안방 사이즈 상당히 좋거든요. 우선 사이즈부터 볼게요. 네. 사이즈가 3m 40. 3m 40. 여기서부터 여기 벽면까지가 4m 40. 4m 40이요? 네. 4m 40 좀 넘어요. 그러니까 4m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와. 사이즈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침대 헤드예요. 그러니까요. 침대 헤드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네.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요. 와.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요.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더 멋스럽게. 딱 꾸미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딱 침대만 딱 갖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풀창. 풀창. 큰 창으로 해놨고요. 네. 숲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또 창 하나 더.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양창. 햇빛 상당히 잘 들어오고요. 이 안방이 이렇게 큰데, 제가 지금 화장 때, 뭐, 붙박이랑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 공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화면동 중문으로 들어가 있는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와, 드레스룸.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야, 이게 뭐야? 이래요.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사이즈를 제가 한번 재볼게요. 2m. 2m. 3m 40. 3m 40. 야, 이거 거의 방인데요? 그렇죠.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문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레스룸 같은 데는 이렇게 문이 있어야 네. 지저분한 게 안 보이니까. 그렇죠. 관리하기 상당히 좋고요. 네. 콘센트가 이 안쪽에 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꼭 필요한 거 뭐냐? 환기창이거든요. 그렇죠. 환기창 상당히 크게 잘 나 있습니다. 크게 잘 나 있어갖고 옷이 꿉꿉한 냄새 안 나게 네. 건조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여기가 안방 욕실이거든요. 부부 욕실. 네.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은 제가 아까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는 집 크기 대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3룸에 대해서 보다는 상당히 좋다는 거.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수가 32평입니다. 32평. 예, 32평. 사이즈 상당히 큰 사이즈로 잘 나와 있고요. 네. 뭐 이거 거실 사이즈만 보시면은 웬만하면 다 답이 나오실 거예요. 네. 오늘의 현장 그러면은 분양가는 3억 중반이에요, 이게. 3억 중반이요? 예, 3억 중반입니다. 여기가 담보가 3천입니다. 3천이요? 예, 3천만 있으면 나머지가 다 나옵니다. 와. 담보 실입 3천. 끝장난다. 아우. 집 사이즈가 여기 제가 저희 구독자분이
여기 입주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아, 딱 보자마자 바로 계약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자마자 거실이라고 안방 딱 보시고 그냥 계약하셨어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입주금이 부족하시더라도 도전해 볼 수가 있고요. 그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도 상당히 늘리는 편입니다. 네. 길게 장기로 뽑아주기 때문에 월 불입금이 가격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잘 나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안녕!